이 두 작품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을까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레몽 끄노라는 사람은 이런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은 일리아스거나 오디세이아다. 이 말을 잘 뜯어보면은 서양 문학사의 중요한 그리고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모든 문학 작품이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를 모델로 삼아서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리아스는 사실 그 아킬레우스라는 트로이 전쟁의 최고 영웅이 전쟁을 벌이는 전쟁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영웅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담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림을 한 편 보고 시작해 볼까요? 아마도 여러분의 시선을 끄는 것은 우통을 벗고 앉아있는 저 남자일 것입니다. 저 남자가 바로 호메로스입니다. 날개가 달린 니케 여신이 황금빛이 찬란한 월계수를 호메로스의 머리 위에 씌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도 있고요. 심지어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최고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단테도 있고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 그리고 심지어 음악가 모차르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서양 문화사를 어떻게 보면 이끌었다고 할 수 있는 주역들이 호메로스를 경탄과 부러움과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메로스 발 아래는 두 명의 여인이 있죠. 이 두 명의 여인은 바로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은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전쟁을 상징하는 일리아스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옷을 입은 여인은 바다를 여행하고 모험에 또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담은 오디세이아를 의인화한 거죠. 호메로스의 뒤에는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전에는 호메로스의 신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의 제목은 뭐가 될까요? 한갓 인간에 불과한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을 통해서 신처럼 추앙을 받는다는 뜻에서 이 그림의 제목은 호메로스의 신격화라고 붙여 있습니다. 호메로스가 서양 문화사에서 얼마나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그림만큼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리스 문명사, 더 나아가서 서양 문명사를 이야기할 때 그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미노아 문명입니다. 미노아 문명은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특히 그리스 본토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발생한 문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노아 문명이 전성기를 지나 쇠퇴하고 있을 즈음에 그리스 본토에서는 미케네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문명이 생겨납니다. 그 문명의 이름을 미케네 문명이라고 부르죠. 바로 트로이아 전쟁은 이 미케네 문명이 끝나갈 즈음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케네의 전설적인 왕 아가멤논이 주변에 있는 그리스의 많은 전사들과 군주들, 영웅들을 모아서 트로이아를 침략한 것이 바로 트로이아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죠. 트로이아도 물론 이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사들을 모아서 대응을 했죠. 하지만 그 규모가 그리스 연합군의 10분의 1쯤밖에 안 됐다고 일리아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인지 다 아시죠? 바로 그리스 연합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발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그리스 문명은 암흑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10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국력이 소모되었고 또 나라를 비우고 군주들이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도리아족들, 굉장히 호전적이고 난폭하기로 이름이 나 있는 도리아족들이 침략했고, 이 침략을 견디지 못해서 그리스 본토는 암흑기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계속 이런 침체된 분위기에만 있지 않았겠죠. 그리스가 다시 몸을 추스려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기원전 8세기쯤으로 잡는데 이를 상고기라고 부릅니다. 호메로스는 바로 이 상고기가 시작될 쯤에 활동했던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페니키아인들의 알파벳이 그리스에 도입이 되고, 그리스는 그걸 받아들여서 자신들만의 그 문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자를 만들면 그 다음에 기록을 하겠죠. 이때 호메로스는 그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과 창작력을 더해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그리고 원문의 일부분만 남아있는 다른 작품들을 통해 트로이 전쟁을 시간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 부분, 퀴프리아를 시작으로 전쟁 마지막 해 약 50일간의 사건을 다룬 일리아스, 그리고 아이티오피스, 작은 일리아스에 이어 트로이의 함락을 다룬 일리온의 함락, 마지막으로 영웅들의 귀환과 오디세이아를 통해 트로이 전쟁 후 귀향하는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